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빌딩 103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분노품 1장에서 7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분노품자 견진해요. 관홍자요 천우이네라. 분노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내고 해치려는 사람을 보더라도 너그럽게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이 돈과 명예와 권력만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고요. 또 일생 동안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탐내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투쟁하다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비우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지. 초는 자신을 녹여서 빛을 발하고 향은 자신을 태워서 향기를 만드는 것처럼요. 낙엽 역시 자신을 썩혀서 새싹을 피우는 걸음을 만들지요. 역시 우리네 사랑과 존경도 또 자신의 이와 집을 버릴 때 비로소 가치가 살아난다는 생각인데, 자신의 뜻을 굽힐 때 상대는 살아나고 자신의 욕망을 잠재울 때 상대 희망은 솟아오르는 것이니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의 헛된 욕망을 잠재워서 진정으로 주변을 사랑하는 참되고 행복한 날이 돼야 할 것이죠. 부처님께서는요, 분노불견법 분노풀지도라, 능제분노자 복희 상수신이라. 분노하면 법을 보지 못하고 분노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없애는 사람 복과 기쁨이 늘 그 몸을 따르리라. 탐음불견법 우치의여견 재음거치자 기복제일존이라. 음욕을 탐하면 법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도 또한 그러하다. 음욕과 어리석음 제거해버리면 그 복이 제일 귀하고 중한 것이니라. 예능자재 여지분차요 시위선어 기명인명이라. 성내는 마음 스스로 억제하기를 마치 달리는 수레를 멈추듯 하면 그를 훌륭한 길잡이라 하나니 어둠을 버리고 밝은 대로 들어가리라. 인욕승의 선승불선이요 승자능시 지성승기라. 인욕을 하면 성냄을 이기고 또 선은 선하지 않음을 이긴다. 이기는 사람은 보시도 잘하고 지극히 진실되면 속임을 이기게 된다. 불기불로 의불 다구요 여시 삼시 사칙 상천이라. 속이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마음으로 많이 구하지 않는 이러한 세 가지를 하는 사람 죽은 뒤에 천상에 오르게 되리라. 상자섭신 자심불살이요 시생천상 도피모라. 항상 그 몸을 거두어 탄속을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죽이지 않으면 그는 천상에 태어나리니 그곳에 이르면 근심이 없게 되리라. 의상가고 명모근학이요 루진의해 가치니원이라. 마음이 언제나 또록또록 깨어있고 낮이나 밤이나 부지런히 공부에 힘쓰면 번뇌가 없어지고 뜻이 풀려서 열반을 이룰 수 있으리라.
분노를 없애고 음욕을 버리면 복과 기쁨이 따르고 성냄을 버리면 어둠을 벗어나 밝은 곳으로 들게 되고 속이지 않고 인자하여서 부지런히 수행을 하면 번뇌를 끊게 되고 열반에 이르게 되리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요.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기원드리면서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SIB 불교교육 방송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 10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